집사람하고 둘이 차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미국 땅에 와서. 그래서 불러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목사지만 제 자신을 날 볼 때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간증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선배 교회에 여전대 헌신예배 일일 강사로 제가 초빙됐어요.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그 여전도 회장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사회를 보다가 강사를 소개하는데, 한국에서도 제가 교회가 양직교회거든요. 안양에서. 그러니까 안양에서 심호하시는 양직교회 장만두 목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장만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거기 있던 성도들이 확 웃어버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사람이 실수하고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 권사님이 몰라. 지금 지가 왜 이것을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른지 모르고 웃으니까 왜 웃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상황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요. 이 정도 되면 병원 가봐야 돼. 근데 입장은 곤란한 게 그 권사님은 소개시키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나갈 타임이 아닌 것 같아. 왜 지금 걸어나가면 만두가 걸어나오는데? 아, 그렇지 않아 지금. 그분이 나를 소개를 만두로 소개시켜 놓고 내가 뚜벅뚜벅, 만두가 걸어나오네? 그래서 제가 뒤에 멈칫댔더니 선배 목사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가면 만두 됩니다. 목사님 나가서 정정하니까 나가라는 거야. 또안 나올 수 없잖아. 왜? 제가 본지 착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그 거기서 나중에 그 권사님 알아서 들어가서 옆에 사람 자니까 그 권사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 귀한 행사에 그 권사님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살지만 실수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나 실수하고 살까? 그건 미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람은 다짐도 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실수하기 때문에 성도야. 실수하기 때문에 죄인이야. 내가 실수하라면 하나님에게?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가는데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야,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 권사님 너 만두로 만들었으니까 넌 이렇게 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여기 만두만 온 게 아니라 장까지 왔으니까 찍어 잡수세요. 나 장두만이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순간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 귀신 들려서 너무 불쌍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내 자식이 근데 마음속 갈 부모가 어떻겠어요. 왔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몸이 아파도 힘든데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사실 괴롭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느냐? 누구한테 도움 요청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가 지금 누구예요? 최소한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정도 되겠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 성도는 불쌍하구나. 성도는 불쌍하구나.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지 못한 성도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 아버지가 그래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시켜달라고 왔을 때는 무슨 망고지 왔겠어요? 고침을 받을 거라는 기대와 그 제자들을 뭐 했기 때문에?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성도들이 의심하고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고 옵니다. 나 교회 가서 은혜 받을 거야. 나 교회에서 응답 받을 거야. 제가 딱 지금 28년 됐습니다. 미국 온 지. 우리 여기 김진섭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거의 한 10년 전 얘기 같아요. 우리 아들 데리고. 한국 나갔다가 학교에 축제 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다 거기 있다고 오라고 연락받아서 제가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 VIP 자리에 다 거기 있었고 저도 그 당시 좀 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하다 보니까 VIP 자리로 제가 이제 불려서 그때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들 진학 문제 때문에 그때 상의를 드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그래도 다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와 있어요. 미국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너무 존경스러운 또 귀한 목사님 여기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 미국 땅에 처음 이민 왔을 때에 제가 느꼈던 것을 좀 말하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 사회는 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바지 잘 드리는 것보다 설교 말씀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 교회에 성도가 세탁소를 하는데 일하시는 분이 못 나와서 옛날에 다 이민 오면 우리 목사 그런 일 하셨잖아. 급하니까 그 목사 부르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가서 일해 주시고 저녁 때 설교 준비 때문에 또 왔어. 바삐 하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도 피곤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끼셨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 여기도, 여기 혹시 일반 성도 계세요? 일반 성도? 여기 제가 보면 전부 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거의 그래도 앞에서 귀한 일을 하신다는 분이거든요. 그 집사님의 말에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목사가 그거 잘해서 안 됩니다. 설교를 잘 해주셔야지. 그 말씀 공감하십니까? 왜 이 말하냐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라며 능력이 있다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파는 목회자라며 근데 막상 와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왔지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능치 못했니? 진짜 그럴까요? 하는 이제 전지전능 우리는 말로는 다 그걸 하죠. 근데 내 목회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제자들도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모름지기 큰 소리 쳤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시켜. 다 듣고 와. 내가 이러면 예수님 제자인데 무슨 얘기야? 막상 그 예수의 제자 앞에 그 사건의 문제 가지고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 해결받았다 기대했지만 해결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해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분을 해결 못했어?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는데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 야, 너 왜 변론하고 있냐? 신앙생활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실수가 뭐냐? 변론을 해요. 자꾸 성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처녀가 애 낳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이해로 변론해 봅시다. 안 되는 거예요. 혼의의 바다가 갈라진 거 그 무엇으로 변론하고 이해할 겁니까? 죽은 나사가 살아오는 거 어떻게 변론? 지금 제자들의 실수가 뭐예요? 지금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어. 왜 못 믿냐?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선결교단에 잠깐 거기 있었는데 그쪽 어느 신학교 다니시는 나보다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전도사님, 예,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믿습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분은 지금 대학원 다니시는 신학 대학원 다니는 분, 저는 신학생인데 나한테 그분 너무 진지하게 장전도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믿습니까? 저는 그 전도사 바라보면서 그럼 믿지요, 그걸 안 믿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갈라져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쉽게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건이. 저는 그때 어려서 딱 할 수 있는 대답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 대답을 못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우리 앉아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이야기 좀 해봅시다. 뭘 이야기하려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로님이 이야기해서 답변 나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우리 동네 교회 줘놓고 교회가 아름답다 음악회를 하자고 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박인수 교수를 우리 학교 또 그분이 음악 저기서 이제 학교 측에 또 말씀드려서 그분이 저에게 오시기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거기 백석대학교 음대 교수랑 몇 사람 오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거의 만불이 들어가. 만불이. 그래서 장로님들을 회의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에 박인수 교수하고 그 팀들이 오시는데 경비 한번 만불 들어가니까 한번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두 시간 하려고 만불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도 딱 동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세탁소에서 와이스탈 지금 그럼 목사는 세탁소에서 와이스탈 얼마 남지 몰라? 그래서 회의하다가 일단 기도해 봅시다. 한 주도 기도해서 다시 회의합시다. 그래서 한 번 더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젊은 장로님이 딱 목사님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더만. 제가 딱 그랬어요. 장로님 착각하지 마세요. 회의하자고 그랬지 내가. 근데 장로님 때 결정 권한 줬습니까? 결정은 당회장인 제가 의하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변론에서 답이 안 나온 어떻게 그걸 만불을 거길 두 시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거의 성전에 가득 차고 그분들 경비 다 드리고 재정에 5,000불 이상이 남았어.
지금 이게 변론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귀신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아이가 언제,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근데 오늘 교회가 뭐냐? 자꾸만 성도를 변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변론이 아니라 말씀이 가면 가는 거고, 말씀이 쓰라면 쓰는 거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지금 주님도 그 변론, 왜 너희가 그들과 변론하냐? 응? 교회는 변론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로와 목사 성도가 변론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은혜롭습니까? 아니요. 이거 봐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라며. 예수 믿으면 내 마음 천국이라며.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예배당 앉은 내 마음이 지옥이야. 차라리 평시 때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아서 그땐 다 천국이야. 근데 신나게 놀랍게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는 간대는데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처음 믿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간다면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아시긴 잘하시네. 죄송합니다. 저 목사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추는 게 목사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기쁜 것은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기쁜 게 변론할 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믿을 때 기뻤어요. 교회 믿을 때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때 우리 금요일 예배 있는지 모르시고 오셨더라.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떤 분이 양주교 한 번도 못 가고 있다. 양주교 좀 가서 구경 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가 뭐 하나님이 교회를 구경하겠다는데 그 뭐 그게 내 집도 아닌데 오지 말라고 말할 순 없잖아. 하나님 집인데 그럼 오시라고. 그 오셔서 우리 교회를 구경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입을 다물지는 못해. 그랬잖아. 응. 근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줬어? 아니요. 이걸 어떻게 줬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한이 넘는 그 동네에서 그런 교회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변론해? 변론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도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변론하다 보니까 은혜가 거기 다 깨져버리고 상처가 남는 거야. 우리 회의에서 남은 게 뭐예요? 상처예요. 목회자들로 재직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가슴 아파요. 또 중직들은 목사님이 고집성과 아니 그걸 왜 해? 지금 역사가 아니라서 가만히 주님이 되었으니까 왜 너도 그래서 변론하고 있냐는 거야. 따라합시다. 변론할 시간에. 변론할 시간에. 놀러 가자. 차라리 그게 나아. 그냥 별로 앉아서 골 쓰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네 말이 많. 이거 다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더 은혜스럽다니까. 저는 골 좀 아프면 놀러 가요. 놀고 나면요 머리가 개운해요. 기도해도 안 개운한데 놀러 가면 개운해. 이것도 잘못된 거겠지? 아니 때가 사람이나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영상 장비 구입 때문에 유튜브를 자꾸 하자고 그래서 영상 장비 구입을 하자고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에 뭐 몇 명 안 나오시지만 교회가 필요해서 한 1200불 정도 주면 영상 장비 그냥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감동되면 조금씩 해서 협조합시다. 만약에 이것을 제가 의논했다고 한다면 장비 구입했을까 못 구입했을까? 예, 네, 찬반.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언제입니까? 어려운데.
지금 하던 것도 멈춰야 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 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다 그분에게 맞다고 다 맞은 건 아니야. 하는 전에 다를 수도 있어. 저도 그래서 이걸 의논할까 하다가 재밌다 의논할까 하다가 아니 그냥 기도하고 새벽에 하다가 그냥 공포했어요. 어? 그랬더니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잠깐만 잠깐만요. 왜 권사님? 아유 목사님 그 강구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합니다. 제 말이 그럼 이따 말하시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이따가는 내 마음이 뭐 할까 봐? 그것을 만약에 재직 불러놓고 장관 의논했다면 물론 의논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만 오늘 주님도 이 문제 가지고 네가 의논할 문제냐는 거야. 귀신 들이가 무엇을 어떻게 다 엎어지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가 제가 아까 성도가 불쌍한 것은 잘못하면 목회자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성도는 불쌍한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겠다고 하고 성도는 헌금 내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있게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보면 어떤 성도가 상담하자고 해서 변론 의논을 하다 보면 꼭 그것은 그분은 답이 다 갖고 있어.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이미 그 사람은 답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변론할 게 아니라 집사님 기도하시고 나 기도합시다 했으면 더 빨리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론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결국 변론했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이 쉬운 뭐가 쉬어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으니까 늘 따져보자는 거야.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야 이 말이 저는. 응? 목사가 죽어서 성도가 말 기도해 봅시다. 역사 할렐루야. 근데 변론하고 있어. 이게 날 것 권사님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그걸 왜 권사님에게 물어봐 목사가. 응? 전 요새 배짱이 생겼어요. 무슨 배짱? 신경에 안 서면 나. 지금 저 그래서 우리 교회 기적이 생겼어요. 전번에 기도할 때도 그냥 목사로 기도했더니 그분이 낫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일한 권사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어쩔 줄은 모르고 이거 어떻게 막 이러는데 보니까 얼굴색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갔다가 주여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 그때 심하게 기도해놓고 앉았는데 낫다는 거야. 자, 저는 그 아픈 권사님 허리 왜 아파? 책상 들었어? 뭐 무거운 거 들었나? 아니, 살다 보면 허리도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책망한 것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 함께 있겠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몰라도 귀한 교회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그거 안 보여주면 뭘 보여줄 거예요? 우리 사람 숫자 많은 것?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 많은 것? 교회 잘 준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변론하니까 아무 일이 안 됐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믿읍시다. 믿읍시다.
주님도 거기서 변론하고 믿으라고 그래 안 그랬잖아. 야 한번 의문해보고 믿으라 그래 안 그래. 그냥 믿으라고 그랬잖아. 오늘 저와 사랑케한 믿음의 성들 그냥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길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근데 그러면 좋은데 잘 될 줄로 믿을까 말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어려운 곳에서 나타난 것이야. 보니까 아주 심플한 데서 생각지도 못한 심플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우린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해요. 너무나 많은 상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름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은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왜 변론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의논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그 음악회를 너무너무 멋지게 했어요. 거의 마음을 들여서 도시락 준비 다 해서 5,000불이 재정으로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등으로 지역에서 두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한 여인이 천하보다 기다는데 아니 이런 데서 이런 거 벌려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두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샌드 태풍이 왔을 때 사람을 통해 다 피할 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육관 딱 개방해가지고서 그때 매기고 했더니 그때 다섯 명이 또 교회 등록했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의논해서 될까요? 목사님 코로나 시간 이거 힘듭니다. 이쪽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한인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 A씨 지역에는 우리 아시지만 어떤 목사님이 걱정스러워서 말합니다. 장 목사님 교회 성도들 어떻게 잘 있어? 많이 빠졌지? 아 여기도 다 그래.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대답하기 힘들어. 근데 그분에게 이 말했어요. 많이 갔죠. 근데 아직 안 가시는 분 계십니다. 누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니 다 가도 예수님 계시면 되잖아 내가. 내가 언제 뭐 사람 보고 목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네가 사람을 몰고 와서 교회 줬어? 아닙니다. 돈도 한 줄도 돈 가지고 와서 아닙니다. 28년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왔습니다. 에멘. 에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아멘인데 저건 영어로 에멘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노 이렇게 뭐 의문할 문제 그냥 제가 미국 들어올 때 나이가 젊은 나이 들어왔어요. 아주 생생할 때요. 45살. 45살이 뭐 생생해. 거기다가 애들 4명. 저희 집사람까지. 그 다음에 또 여자분 또 하나. 우리 어머니. 뭐 두 분이 여자 두 분인지 알아? 7사람. 이 필라델피아 떨어졌어요.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왜 일을 못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일을 못했냐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이 등신아.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하자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변론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변론할 게 아니면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저는 늘 우리 스승을 생각을 해. 이곳에서 돌아가셨지만 묘지도 여기에 있어요. 최순지 학장님. 소방교회 최태원 목사님 아버님. 참 진짜 귀하신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교 4학년 졸업식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4년 졸업했으니까 세상 말로만 사관으로만 널 소위 계급장 들고 세상에 나갔다는 거야. 소위 계급장은 무슨 사건을 앞에서 총알 맞으라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뭘 가지고 목회하겠냐는 거야. 뭘 가지고 목회 4년 동안 공부 신학 조직 신학 신조학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분이 함경도 분이거든요. 아니요. 그냥 이거라 그래요. 갑자기 뭘 들더니 막 흔들어요.
그게 방석이었어요. 자부동.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목회를 이거라세요. 자부동으로, 자부동으로. 아니, 실컷 4년 공부시켜놓고 8학기 등록금 내고 공부했는데 자부동 가지고 진짜. 아니, 내 목회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아니, 성도들도 그 답이 정답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지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 그러니까 변론하고 싸움질이 일어나지요. 답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성막 기도원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은 한때는 대한민국 이랬던 저랬던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 동산의 역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콜콜해 은혜발 그래요? 기도 동산 오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 교육관 다 개방합니다. 식사도 다 무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의논했어요. 아니요. 의논은 아니죠. 제가 기도하다 응답 딱 받아 그냥 공포해버렸어요. 목사님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제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눈치 보고 왜 모르겠어요.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이에요. 권사님 이 동네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섰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28년 동안 이거 목회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뭐만 합시다? 할렐루야. 답을 다 알아. 진짜 무릎 꿇고 밤새도록 손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냐는 말이야. 많은 사람을 간증으로 전부 다 지난 추억만 얘기해. 내가 옛날에 기도를 3시간 내게 했을 때 불이 떨어져. 지금 안 떨어지잖아. 지금 찬물만 상세 떨어지잖아. 응? 과거는 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살아난 기한 믿음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데 목회자가 먼저 풀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대에서 외치는 목사가 불 아무도 맹맹한데 누가 뜨거워지겠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혼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도 마음이 컬컬하면 혼자 우리 교회 불 다 켜놓고 음향 빵빵에 켜놓고 혼자서 복음사가 1시간 2시간 불고 돌아다닌다고. 왜?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 속에 사는데 어떻게 잠깐만 영의 생각만 있게 그러니까 나를 절제하고 나를 은혜 삼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 가봅시다. 한번 기도해 가봅시다. 아이고 바빠서 덜 급했구만. 저희들 청년시대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자고 하면 야밤이라도 삼각산이고 칠보산 기도원이고 다 달려갔어요. 진짜예요. 청계산 기도원이고 그때는 누가 가자는 말에도 혼자라도 보태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그 추억이 지금도 왜 그때 역사했던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운동 해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고요. 저는요. 목회자들이 앞장서 기도하고 시켜야 돼요.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 저 먼 곳에서 2시간씩 이 필라델피아 집회에 있다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밴으로 한 차씩 몰고 좋은 집회 다 참석시켰어요. 왜? 또 다른 목사님 할 수 있는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서 막 은혜 받아 또 찬양해서 찬양 부르고 그 교회 내려가. 그 다음 주일 예배당이 어쩐 줄 알아요? 축제예요, 축제. 목회자의 성도의 은혜 받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걸 열어줘야지. 지금 한국의 안양 갈매사 기도는 전부 다 목사들이 차로 성도들 모시고 올라와서 권사님 여기 들어서 기도하세요. 장모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1,400명씩 모여서 기도해. 내가 이 나이에 기도하러 다니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나이니까 기도하셔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나이시고 그 연세니까 이제는 주의 모습으로 진짜 은혜로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하나님의 장식을 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역사 안 나타나냐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근데 제가 저는 너 개인적인 생각을 모르지만 여기 9장 2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장 2절에 보니까 9장 2절만 같이 한번 찾아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기도를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3명을 데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몇 명 남은 거예요? 12에서. 빨리빨리 계산해야 안 돼요? 9명은 밑에서 뭐 했어요? 귀신들은 아이 아버지 씨름하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이뻐서 챙겨서 데리고 갔을까?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래서 보면 우리 매 집에도 기도라고 합니다. 가실 분들 참여하세요. 내 목사 따라온 사람이니까 안, 이 아홉 명은 내가 부른지게 핑계대고 안 따라갔을 것 같아. 성경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나 따라왔으면 이런 망신 안 당하잖아. 기도했으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맞아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장로님 권사 믿음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사단 역사 깹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뭐 사람과 싸움이 아이고 나랑 가까우니까 나랑 뭐 고향이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지난주에 어떤 새로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탁 인사하다가 그러세요 그랬다가 어떤 분이 있다가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사실 고향 묻지 말아야 되는데 고향이 어디니까 제주도라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권사님 계셔. 아이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제인장 믿음의 장로님이라서 아이고 안 하고 제주도라니까 아이고 그래 이거 방송 끊어야 돼. 아니 들어도 내 우리 성도 들었다 사실 있었던 일이니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너무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아닌가 안타깝다 이 말이야. 주님도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정리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아이고 신학 박사예요 전부 다. 어떻게 그 어려운 걸 알았어요? 응? 알기는 또라지게 하는데 안 하기는 징글징글하게 안 하네. 응?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하셔야 내 마음이 천국이 일어나는 거지. 안 하는데 내가 아니 목사하고 있으면 이게 천국이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목사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고. 아멘. 아무리 무식한 목사를 주 앞에 배워달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는 거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은 잘하시네. 그럼 또 안 할 거잖아. 그러지 마라. 저는 이 시간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필요 없는 시간 저를 세워서 이 말을 외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왜? 시대적으로 기도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하지만 없어요. 내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있느냐? 어이구 저 사람 기도 안 해. 몰라요. 중원 보험 할 수 있겠지. 내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줘라. 내가 하면서 줘라. 그래서 주여 그래서 왜 고개 떨어뜨리냐니까 주님 옳다 이 말이 옳다. 옳다는 표현이래. 뻥도 유수지 그게 옳다 해 주는 거지. 여기 아홉 명 제자 같은 목사 만나면 성도만 불쌍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될 것 같지만 아무 문제 해결 못해. 결국 주님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주님이 계시길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지 사람만 계셔도 되겠어요? 예? 어떤 교회는 사람만 있어요. 어떤 변론만 의논만 있어요. 노상 의논하지.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 한 분하고 건축위원 여섯 명이 있었어요. 여섯 명이 계신데 다
다 바쁘잖아요. 이민 생활이. 세탁소도 하고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모이려면 오늘 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제가 세탁협회에 가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못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저게 없어도요. 잘 은혜에서 하세요. 이러면 된다. 내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날로 정하세요. 이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좋게 생각하면 그래도 가담하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A, C, B, C 그러는데 나는 이건 그래도 가담하고 싶어서. 일단은 가담하고 싶어서. 그래서 바꿨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집사님도 일 생겨서 목사님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 이거 다음에 아니 건축위원 세워놓고도 두 달 가도 모임을 못 가졌어요. 제가 키는 작아도요 참 사람이 좋습니다. 저 성격을 내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제 딱 불렀어요. 교회에 앉았습니다. 교회 건축 딱 사놓고서 목사님 무슨니까 앉아요. 아니 지자고 해놓고 왜 앉습니까? 모르죠. 지금 여기서 언제 져요? 아니 아무리 집사님 못 돼봐 옆에 만약에 교회를 지휘만 있으시면 건축위원들이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들 위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임 다 받았어요. 건축위원장하고 저랑 둘이서 다니면서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 저 때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어디서 가서도 보기도 하고 어디서 가서 보기도 하고 교회를 질 때쯤 됐어요. 자 교회 질 쯤 됐어요. 자 교회 앉았습니다. 또한 목사님 왜 또 앉으세요? 괜히 교회 졌다고 자랑하고 돌아가려면 짓지 마세요. 응? 뭐 교회가 뭐 자랑입니까? 만약에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 지을 마음 있으면 당신 집보다 잘 지세요. 제가 이 말 했어요. 자기 집에는 바리바리 좋은 거 다 해놓고 교회는 그냥 갖다 놓으래. 대충 갖다 놓으래. 뭐요? 물 갖다 놔? 대충 갖다 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3년대 건축할 때 문짝 하나가 2,000불짜리야.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누가 보면 우리 교회 진지 얼마 안 된 줄 알아. 그러잖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 와보셨잖아. 다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잘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지.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필요할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성도 30년 가지고 졌어요. 저 교회를. 저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숫자 논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당신도 사람이잖아. 왜 사람이 없어? 그럼 당신 귀신이야? 당신이 하면 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는 제 목회 삶에 하늘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우리 최성진 목사님 같이 자부등으로 목회하는 그 철학이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8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작년 8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 집회했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다 장로님도 오시고 한번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오셨다가 피곤하고 우리 교회까지 주무시고 가세요. 응? 아무쪼록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말만 많아진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말이 없어. 기도합니다.